요한복음 15장 1절입니다. 내가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그 농부라. 물은 내게 있어 과실을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이를 제해버리시고 무릇 과실을 맺는 가지는 더 과실을 맺게 하려 하여 이를 깨끗게 하시느니라.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였으니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절로 과실을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저가 내 안에 내가 저 안에 있으면 이 사람은 과실을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 말라지나니 사람들이 이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너희가 과실을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가 내 제자가 되리라. 아멘. 80이 넘으신 노인 한 분이 복숭아나무를 몇 그루 심고 계셨습니다. 그것도 아주 작은 나무, 묘목이었습니다. 옆집 사람이 그 할아버지에게 묻습니다. 할아버지, 언제 그 복숭아 열매를 따 잡수시겠습니까? 그때 이 할아버지가 삽질을 멈추시고 자기에게 그렇게 묻는 그 옆집 사람을 향하여 이렇게 대답하셨습니다. 내 나이 80이 넘었는데 언제 이 나무 자라서 복숭아 열매를 따먹겠는가? 나는 내가 따먹으려고 심는 것이 아니라 내가 평생 살면서 남이 심은 그 복숭아를 즐겨 먹었기 때문에 이제 나도 남에게 복숭아를 따먹게 하기 위해서 이 나무를 심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는 것이 비록 작기는 하지만 지금까지 내가 살아오면서 알게 모르게 은혜를 받은 그 사람들에 대한 작은 보답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자, 어떻게 보면 이 할아버지 그 지혜롭지 못한 말과 행동 같지만 우리는 이 할아버지의 작은 행동에서 우리가 이 세상을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하는 그 부분을 발견할 수 있어야 합니다. 사실 우리가 아무리 갚는다고 해도 우리 받은 것은 다 갚지 못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다 갚는다 해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다 갚을 수가 없고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 주위 사람들에게 받은 은혜를 우리가 아무리 한다고 해도 다 갚을 수 없다는 것을 우리 먼저 인정을 해야 합니다. 마태복음 5장 13절 이하에 보면은 성도들을 가르쳐서 예수님은 빛과 소금이라고 말씀하신 구절이 나옵니다. 이 빛과 소금이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것은 자기를 희생함으로 자기 사명을 감당할 수 있다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자기를 희생하지 않으면 빛과 소금은 자기 본래의 사명을 감당할 수 없다고 하는 말도 됩니다. 자, 우리 모두가 이런 이 할아버지와 같은 그런 작은 마음을 가지고 살아간다면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사회는 훨씬 더 밝고 아름다운 사회가 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것과 같이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크고 중요한 이 구원의 문제라고 하는 것도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이라고 하는 뿌리에서 시작되었음을 우리는 결코 잊어서는 안 됩니다. 오늘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 현대 사람들의 그 특징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희생을 아낀다는 겁니다. 희생을 하는 사람이 점점 적어갑니다. 상대방에게, 다른 사람에게 희생은 요구하면서도 본인은 희생을 하려고 하지 않는 그러한 삶이 오늘 이 사회를 어둡게 만든다는 것도 우리는 기억을 해야 합니다. 오늘도 이 사회 구석구석에서 희생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오늘 우리가 이렇게 편안하게 넉넉한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것도 오늘 결코 잊어서는 아니 됩니다. 오늘 봉독한 말씀은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말씀입니다. 포도나무의 비유입니다. 오늘 금년도 우리 교회의 표어를 열매 맺는 신앙인이라고 정했습니다. 포도나무의 비유를 말씀하신 우리 주님의 뜻은 포도나무는 포도 열매를 맺어 다른 사람들에게 제공할 때 비로소
그 나무의 사명을 다하는 것임을 알려주시기 위해서입니다. 오늘 본문을 살펴보기 전에 우리가 먼저 생각해야 할 것이 있는데, 여기서 농부는 하나님이고 포도나무는 예수님이고 가지는 우리 성도에 비유하고 계신다고 하는 말입니다. 자, 그런데 그 열매는, 포도 열매는 어디서 맺힙니까? 줄기가 아니고 가지에서 맺힌다고 하는 사실도 우리는 기억을 해야 합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는 가지인 우리 성도들에게서 열매를 지금도 기대하고 계신다 하는 말입니다. 자, 그럼 열매가 무엇입니까? 열매는 우리 성도들이 삶을 말합니다. 우리 생각, 우리 말, 우리가 숨을 쉬면서 살아가는 과정에서 나타나는 모든 행동을 바로 성경에서는 열매로 비유하고 있다고 하는 말입니다. 좋은 가지에서 좋은 열매가 맺힌다는 것은 우리가 다 아는 상식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농부들은 봄만 되면 나쁜 가지들을 다 잘라주는 그런 작업을 합니다. 왜냐하면 좋은 가지를 남겨놓아야 그 좋은 가지에서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좋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농부가 기뻐하듯이 오늘 우리 성도들이 삶이 좋은 삶이 될 때 바로 우리 농부이신 하나님께서는 크게 기뻐하신다고 하는 말입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 성도들이 금년 안에 살아가면서 맺어야 할 열매는 어떤 열매들인지를 우리가 한번 먼저 찾아봅니다.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 보면은 성령의 아홉 가지 열매가 거기서 나옵니다.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성, 충성, 온유, 절제. 이 아홉 가지 열매를 거기서 말하고 있는데, 이 아홉 가지 열매는 우리 구원에 관계된 열매라기보다는 우리의 성품에 관계된 열매입니다. 우리 신앙 인격에 관계된 열매를 여기에서는 성령이 아홉 가지 열매라고 말합니다. 다시 말하면 구원받은 백성에게는 이러한 성품에 관계된 성품의 열매가 맺혀져야 된다는 것을 여기서 이제 보여줍니다. 신앙은 구원과도 관계됩니다. 다시 말하면 신앙의 가장 중요한 목적은 구원입니다.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기 위해서 신앙생활하지, 구원이 만약에 없다면 우리는 예수를 믿을 아무런 이유가 없습니다. 저번에도 한번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저는 예수 믿는 것이 구원과 관계된 것이 아니라면 저는 예수를 믿지 않아도 얼마든지 지금처럼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우리가 예수 믿기 때문에 선하게 더 살렸고, 우리가 예수를 안 믿는다고 해서 더 마음대로 살아가는 것은 결코 아니라는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모든 것을 떠나서 우리가 예수를 믿고 이렇게 하나님을 향하여 우리의 삶을 드리는 것은 바로 구원의 문제가 있기 때문이라는 것을 우린 알아야 합니다. 그러나 신앙은 이 구원과도 관계가 되지만 우리 성품과도 관계가 된다는 말입니다. 구원받은 사람들은 반드시 이 성령의 아홉 가지 열매와 같은 신앙의 성품을 맺도록, 갖도록 노력하면서 살아야 된다는 말입니다. 구원의 사건은 우리 일생에 있어서 한 번의 사건입니다. 우리가 한 번 구원받으면 그것을 또 받고 또 받고 또 받고 할 필요가 없죠. 한 번 구원받으면 그것은 영원한 효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경건훈련, 우리 성품훈련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갈 때까지 계속 날마다 순간마다 해야 된다고 하는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내가 날마다 죽는다고 말합니다. 고린도전서 15장에서 내가 날마다 죽는다. 고린도전서 9장 27절에서 내가 내 몸을 쳐 복종케 한다. 이렇게 말한 것들은 바로 그의 성품, 그의 경건훈련과 관계된 말씀으로 우리가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자,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서는 성령의 아홉 가지 열매를 말씀하시고, 마태복음 3장 8절에 보면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는 세례요한의 권면이 나옵니다. 우리의 부족한 삶을 회개할 수 있게 하신 것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는 부족합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대로 아무리 산다고 해도 우리가 육이 몸을, 육신을 가지고 살아가는 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100% 완전하게 지킬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회개할 수 있는 또 다른 은혜의 길을 만들어 주셨다고 하는 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회개할 수 있는 방법을 만들어 주신 것을 통해서 우리가 보아야 할 것이 있는데, 그것은 더 성숙한 성도가 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그 간절한 마음이 바로 이 우리가 회개할 수 있는 거기에 담겨져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회개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신 것은 우리 부정한 것을 그냥 인정해 주시려고 하는, 그냥 받아주시려고 하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 우리가 회개하고 회개하고 회개하는 그런 것을 통해서 더 그리스도를 닮아갈 수 있는 성숙한 인격을 가질 수 있는 사람으로 자랄 수 있기를 하나님이 원하고 계신다고 하는 그것을 우리들이 거기서 볼 수 있어야 합니다.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라. 회개한 사람다운 삶을 살아라. 우리가 그렇게도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히브리서 13장 15절에 보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항상 찬미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 이는 그 이름이 증거하는 입술의 열매다. 찬양의 열매를 말합니다. 천국에 가면 우리 모든 것은 다 완성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세상에서 이렇게 수고하고 힘쓰고 애쓰며 살아가고 모든 것들이 우리가 천국의 문에 딱 도착하는 순간 모든 것이 완전하게 다 이루어집니다. 더 이상 그 천국에 도착하면 더 이상 필요 없는 것들이 됩니다. 오늘 우리들에게 이렇게 믿음이 중요하지만 우리가 천국에 들어가면은 더 이상 믿음이 필요 없죠. 그런데 천국에 가서도 우리에게 영원히 필요한 것 하나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찬양입니다. 요한계시록에 보면은 구원받아 하나님 천국에 들어간 모든 성도들이 거기서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하는 모습들이 나오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세상에서 우리들이 참 기회만 있으면 우리 주님을 찬양하고, 자, 여러분 혼자 있든지 같이 있든지 어디 있든지 우리가 그 주님의 그 귀하신 은혜로 우리가 입술을 열어 찬양할 수 있는 삶을 살아간다고 하는 것이 참 얼마나 귀한 일인지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찬양은 영원히 계속될 우리 신앙의 고백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 다음에 빌립보서 1장 11절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가 가득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게 하시기를 구한다는 말씀이 있습니다. 의가 무엇입니까? 의가 옳고 바른 것을 우리가 의라고 말합니다. 성경에서 말할 의를 말할 때는 이것은 하나님의 기준이라고 하는 의미가 많이 들어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 나라 민족마다 다 자기 기준들이 다 다르죠. 그죠? 미국에서는 상식이 되는 것이 한국에 가면 상식이 되지 않을 수도 있고, 한국 사람들에게서는 상식적인 것이 미국에 와서는 전혀 상관이 없는 것들이 되듯이 나라마다 민족마다 사람마다 자기 기준이 다 다릅니다. 그러기 때문에 어느 누구의 기준을 내세울 수가 없지 않습니까? 이때 바로 이 모든 사람들이 기준을 통틀어서 묶을 수 있는 하나의 기준이 있어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절대적인 기준, 곧 하나님의 기준이라고 하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기준이라고 하는 말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절대라는 말을 가끔 씁니다. 절대. 그런데 사실 엄격히 따지면 우리는 이 절대라는 말을 쓸 수가 없습니다. 우린 다 상대적이죠. 우린 다 제한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한계를 가지고 살아갑니다. 한계와 제한과 상대적인 삶을 사는 우리가 어떻게 절대라는 말을 씁니까? 이 절대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 외에는 쓸 수 없다는 것. 그래서 우리가 기억을 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기준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기준에 맞게 살아가는 그것을 의의 생활이다. 의의 삶이라. 이렇게 우리들에게 이제 가르쳐 줍니다. 하나님이 정해 놓으신 기준에 맞는 삶을 살 때 그것이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된다고 하는 말입니다. 의의 열매를 맺는다고 하는 것이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옳고 바르고 정직하게 살아갈 때 맺어지는 열매를 말합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정직하게 그리고 옳고 바르게 살아가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의의 열매라고 하는 말입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이 좋은 열매를 풍성히 맺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 좋은 열매를 풍성히 금년 한해 우리 삶 속에 맺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할 방법을 오늘 본문에서 가르쳐줍니다. 그 첫째 방법이 예수 그리스도와의 연합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와의 연합. 두 개 이상의 것이 하나로 합쳐지는 것을 우리는 연합이라고 말합니다. 하나가 된다고 하는 것 중요합니다. 하나가 된다는 말을 많이 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는데 누구를 중심으로 해서 하나가 되느냐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가 하나가 된다는 그 이의를 제기할 것이 없죠. 그 얼마나 귀한 일입니까? 마땅히 그렇게 해야 되죠. 그런데 예수 중심으로 하나가 되느냐, 내 중심으로 하나가 되느냐는 그것이 중요하다고 하는 말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쳐줍니까? 예수를 중심으로 한 연합을 말합니다. 예수를 중심으로 한 연합. 그분의 생각을 내가 그대로 합니다. 예수의 생각이 내 생각이 되고, 예수의 삶이 내 삶이 되고, 예수의 가르침이 내 가르침이 되고, 예수의 길이 내 길이 되고, 예수의 모든 것이 나의 모든 것이 되도록 살아가는 삶,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와의 연합된 삶이라고 하는 말입니다. 연합이란 말, 예수 그리스도와의 연합이라고 하는 것을 잘 표현한 그런 고백이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나옵니다. 사도 바울의 고백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오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산다, 이렇게 말합니다. 바울은 분명히 자기가 살아가고 있어요. 그런데 자기 사는 것은 바로 그리스도가 사는 것에 가려져 있었다, 그 속에 들어가 있었다는 말입니다. 이것이 바로 진정으로 연합된 삶의 모습입니다. 오늘 우리도 이 사도 바울이 고백과 같은 삶을 살아야 된다고 한 말. 가지가 나무에 붙어있을 때 나무로부터 수분과 영양분을 공급받아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것 같이 성도들이 예수 그리스도에게 붙어 있어야만 예수님으로부터 필요한 것들을 공급받아 열매를 맺는 삶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그렇게 말씀합니다.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가지와 포도나무가 떨어져 버리면 결국 죽는 것은 가지입니다. 가지 하나 떨어졌다고 해서 포도나무가 죽는 법은 없습니다. 가지가 떨어지면 가지가 죽습니다. 말라져 버립니다. 사람들이 모아다가 불에 던진다고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떨어진 삶은 곧 죽음인 것을 오늘 본문에서는 우리들에게 경고해주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나를 볼 때 예수를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사람들이 나를 통해서 예수를 볼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예수를 보기 원하면 나를 보아야 합니다. 나를 볼 수 있는 그런 삶, 나를 통해서 예수를 보고 예수를 통해서 나를 볼 수 있는 그러한 삶이 바로 그리스도와 연합된 삶이라고 하는 말입니다. 오늘 금년 한 해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자는 말입니다. 사람들이 우리를 볼 때 그리스도를 볼 수 있고, 사람들이 그리스도를 보기 원한다면 우리를 볼 때 아, 그리스도가 바로 그리스도의 삶이 바로 저런 모습이구나, 이렇게 깨달을 수 있는 삶을 금년 한 해 우리가 살아가자고 하는 말입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이라는 말 속에는 또 다른 의미가 들어있습니다. 우리 편에서 보는 것과 예수님 편에서 보는 것이, 우리 편에서 볼 때는 절대적인 의지를 의미하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된다고 할 때는 우리 절대적인 의지,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우리 모든 것을 다 맡길 수 있는 그런 것을 의미하고, 예수님 편에서는 우리에 대한 완전한 책임을 말합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는 우리가 예수님을 절대적으로 의지하고 믿고 신뢰하고 우리의 모든 것을 다 맡기고 살아갈 때 예수님은 약속대로 우리 삶 속에 풍성한 열매를 맺게 해주신다고 하는 말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의무를 가지신 분은 아닙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꼭 해주셔야 되는 그런 분은 아닙니다. 왜? 그분은 창조주시에요. 그분은 모두 우리가 마친다면 우리가 예수님의 삶에, 예수님의 기준에, 예수님이 가신 그 길을 우리가 따라가야 합니다. 그게 우리의 의무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우리에 대해서 의무를 가지신 분은 아니지만 예수님이 우리에 대해서 의무를 가지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 경우는 우리가 주님을 절대적으로 의지할 때는 주님도 우리에 대해서 의무를 가지신다는 말입니다. 오늘 바로 본문 말씀이 그거 아닙니까? 너희가 내 안에, 내 말이 내가 너희 안에 거하면 바로 너희가 풍성한 열매를 맺어 하나님께는 영광이 되고 내 제자가 된다 하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평상시에는 이런 관계가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되지 않은 그 관계, 그런 상태에서는 주님이 우리에 대해서 아무런 의무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리 주님과 연합된 삶, 주님께 모든 걸 맡기는 삶을 살아갈 때, 그때는 우리 주님이 우리에 대해서 그 약속을 지켜야 될 의무를 갖게 된다고 하는 말입니다. 오늘 여기서 바로 그것을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절대 그저 의지하고 신뢰하는 그런 삶을 우리가 살아야 합니다. 연합의 삶을 통해서 그리스도와 완전히 하나 된 삶, 말씀드린 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를 보고 나를 통해서 그리스도를 볼 수 있는 그 하나가 되는 삶을 통해서 우리는 금년 안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풍성한 열매를 맺을 수 있다고 하는 말입니다. 그 다음에 좋은 열매를 맺기 위한 또 다른 방법이 한 가지 나오죠. 말씀에 대한 순종입니다. 7절 말씀과 같이 너희가 내 안에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너희가 내 안에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말씀에 대한 순종의 삶을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와의 연합이 이루어지면 이 연합의 상태가 계속 이어져 가야 합니다. 한 번, 두 번, 그리고 하루 이틀은 우리가 마음먹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마음만 굳게 먹으면 우리가 한 번, 두 번 정도는, 하루 이틀 정도는 그저 할 수 있습니다만은,
그러나 그것을 매일 지켜간다고 하는 것은 결코 쉬운 것이 아닙니다. 한번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물론 안 하는 것보다 낫죠. 그러나 한번 한 이것을 계속 지켜가는 것이 우리에게 더 필요하다고 하는 말입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와의 연합된 이 삶, 하나가 된 이 삶을 계속 지키도록 해주는 것, 계속 지켜갈 수 있게 해주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이 바로 말씀에 대한 우리 태도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삶을 주장하는 삶,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을 주장하는 삶,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해 우리가 날마다 새로운 힘과 소망을 얻는 그 삶이 바로 그리스도와의 연합된 삶 관계를 계속 지켜갈 수 있게 해준다는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순종이 없는 수백 번의 제사보다 훨씬 더 낫다고 하는 것,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낫다고 하는 것이 바로 여기 불을 붙이는 것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 다음에 해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이 붙은 불이 꺼지지 않도록 우리는 계속 나무를 넣든지 석탄을 넣든지 기름을 부어주어야 합니다. 이것을 부어주지 않으면 우리가 어렵게 불을 지폈다고 하더라도 이 불은 금방 꺼지게 되어버리고 말죠.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삶, 우리 주님과의 관계가 이런 삶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하나가 됩니다. 하나가 되는데 그 다음에는 이 관계가 계속 지켜져 가야 돼. 계속 지켜져 가야 되는데 그 계속 지켜져 갈 수 있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우리 겸손한 태도다 하는 말입니다. 사무엘상 3장에 어린 사무엘에게 하나님의 말씀하기를 원하실 때 어린 사무엘이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으며 그렇게 말하죠. 주여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우리 이러한 태도, 이러한 자세가, 이러한 겸손한 태도가 우리 그리스도와의 연합된 삶을 계속 매일 영원토록 지켜갈 수 있게 만들어준다고 하는 말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열매를 맺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합당한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다. 그러한 삶을 원하시기 때문에 오늘 하면 이 관계가 계속 지켜져 가야 돼. 계속 지켜져 가야 되는데 그 계속 지켜져 갈 수 있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우리 겸손한 태도다 하는 말입니다. 사무엘상 3장에 어린 사무엘에게 하나님의 말씀하기를 원하실 때 어린 사무엘이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으며 그렇게 말하죠. 주여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우리 이러한 태도, 이러한 자세가, 이러한 겸손한 태도가 우리 그리스도와의 연합된 삶을 계속 매일 영원토록 지켜갈 수 있게 만들어준다고 하는 말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열매를 맺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합당한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다. 그러한 삶을 원하시기 때문에 오늘 포도나무의 피를 우리들에게 들려주십시오. 열매를 풍성하게 많이 맺기 위해서는 연합은 어떤 상태라고 했습니까? 나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볼 수 있고 예수를 통해서 또 나를 볼 수 있는 삶, 이것이 바로 진정으로 그리스도와 연합된 모습의 삶이라고 하는 말입니다. 그런데 이 연합은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해서 이루어져야 합니다. 그분의 숨소리가 나의 숨소리가 되고 그분의 말씀이 나의 말이 되고 그분의 생각이 나의 생각이 되고 그분의 삶이 나의 삶이 되고 그분의 길이 내 길이 되는 삶을 살아야 된다고 하는 말입니다. 그리고 이 그리스도와의 연합을 계속 지켜가기 위해서는 말씀에 대한 순종이 있어야 합니다. 말씀에 대한 겸손한 태도, 이 사무엘과 같이 주여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라고 하는 그런 겸손한 태도가 바로 이 그리스도와의 연합된 삶을 계속 지켜져 갈 수 있게 만들어준다고 하는 말입니다. 오늘 본문 속에서 우리가 한 가지 교훈을 더 찾는다면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한 가지와 가지의 연합입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성도와 성도의 하나됨을 여기서 말을 하고 있습니다. 서로 사랑하고 서로 이해하고 서로 위로하고 서로 격려하는 삶, 서로 권면하며 서로 기쁨과 슬픔을 함께 나누는 삶을 통해 아름다운 열매는 더욱 풍성해질 수 있다고 하는 말입니다. 성도끼리의 연합, 그것도 예수 그리스도를 가운데에서 양쪽의 성도끼리 그런 가지끼리 이 연합을 통해서 우리 교회 공동체는 더욱더 든든히 세워져 갈 수 있다고 하는 말입니다. 여러분, 교회는 작은 천국입니다. 이제 우리는 이 세상의 모든 삶을 마감하고 하나님이 부르시면 천국에서 우리는 영원히 삽니다.
영원히 삽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예수를 목적, 믿는 목적이, 신앙생활하는 목적이 바로 그것입니다. 그런데 교회는 천국의 그림자입니다. 천국에서 우리가 영원한 소망의 삶을, 기쁨의 삶을 살 수 있는 그것을 오늘 우리 이 세상에서 훈련을 해갑니다. 그것이 바로 교회 생활이에요. 오늘 우리가 이 교회에서, 작은 공동체에서의 삶을, 작은 천국에서의 삶을 통해서 우리는 앞으로 가서 살 천국 생활을 미리 연습해 가는 것이다 하는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 생활을 충실하게 잘하는 사람은 교회를 사랑하고 교회를 중심으로 해서 교회를 섬기고 교회를 사랑하고 교회를 봉사하는 그 삶, 그 삶 속에는 바로 천국의 삶을 지금 이 세상에 우리는 맛볼 수 있다고 하는 말입니다. 금년의 표대로 열매 맺는 신앙인으로 귀하게 살아가는 한이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것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이 이루어집니다. 이루어져야 합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한 연합이어야 되고, 이 연합은 예수 그리스도를 절대적으로 신뢰하고 의지하고 믿고 따를 때 가능하다고 하는 말입니다. 그리고 이 연합의 관계는 말씀에 대한 겸손한 태도로 지켜갈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의무를 가지신 분은 아니지만 우리가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 때 우리 약속대로 우리 삶의 열매를 풍성하게 맺게 해주시는 책임을 가지시게 된다고 하는 말입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성도와 성도의 아름다운 연합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우리들이 이러한 삶을 통해 하나님께서는 영광을 받으시며 우리에게는 큰 기쁨과 축복의 삶이 되리라고 믿습니다. 금년 안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러한 풍성한 축복이 영육간에 넘치는 귀한 한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